18절과 19절 20절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 19, 20절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제가 오늘 오전은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곧 가게 되세요. 그 아프간 가는 교육을 받고 왔어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또 거기 가면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아프간의 역사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프간의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침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아프간만큼 또 작은 작은 발등 나라도 없어요. 거기가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남쪽에 인디아가 있고 이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바로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인디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또 헬레니즘화 시키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또 통치를 했고요. 그 부하들이 그리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순환을 당했던 몽골의 침략군만요. 완전히 아프간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가 정말 완전한 새로운 나라로 고통 속에 탈바꿈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또 그곳에 들어가서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역사를 보면 역사를 좀 공부해보면 참 이런 나라도 있구나 참 기가 막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참 이 나라도 지독하게 힘들다 특별히 그 나라의 이 몽고의 후예들 뭐 하자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DNA 테스트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대요. 무슨 얘기예요? 아마 우리 그 저 몽골 쪽에서 형제 중에 큰 형은 아마 한반도 쪽으로 내려갔고 나머지는 하여튼 몽골 쪽에 있다가 그 들어가서 거기서 아프간에 살고 있는 그 10%의 하자라족. 참 그 이 나라를 보니까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아프간 사역을 돕고 또 가서 아프간 사역을 통해서 아프간의 역사와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참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그 비슷하게 여겨져야 되는 여길 수 있는 고통당하는 것들 또 이민족의 침략당하는 것들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DNA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몽고의 후예들 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만 보면 너무 좋아하는 그냥 핏줄이 땡기나 봐요. 그냥 알아서 땡기나 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현대에는 러시아가 이 소련이 점령해서 오랜 전쟁을 통해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었고 이어서 탈레반과 또 미국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2014년이 되면 이제 2년과 되면 미군이 다 철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프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탈레반이 잡게 될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나라를 보면 여러분 이 근대와 현대를 넘어가면서 우리 역사, 우리 인류가 경험한 모든 고통이 집약되어 있는 땅이 이 아프간 땅이다. 아프간 땅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새롭게 하느냐 이것이 아마 21세기에 굉장히 중동과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에 여기가 정말 평화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21세기 수많은 나라들이 따라가는 사인이 될 것이고 만약 이 나라가 또 전쟁과 내전과 또 가난과 학살의 땅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21세기 수많은 소수민족들과 수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이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것이 아프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아프간 말을 배우면서 뭐 별거 배운 건 아니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이 정도 배우면서 아프간
약속한 땅을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간과 우리와의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프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없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몇 년 전에 한국에 선교팀이 갔다가 거기에서 사고를 당해서 여러 명이 죽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한국 여권을 가지고는 아프간에 갈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 한국 정부가 굉장히 막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그렇다고 세련되게 준비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사고를 많이 쳐요. 단기 선교는 여러분 가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진 찍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이러고 오는 게 단기 선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역 거기에 있는 사역팀들과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든지 배우고 그리고 돕고 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단기 선교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열정은 좋아요. 네, 열정은 좋아요. 가서 돕고 하겠다는 열정은 좋은데 막상 그 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고 몸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피해를 누가 다 봐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교의 열정은 좋은 거예요.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선교의 열정과 함께 이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하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뛰고 상 받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때때로 내 이름이 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내 사진이 안 찍혀야 돼. 내가 가서 뭘 했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할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역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때때로 선교사역이라고 하면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교회 가서 해야 되고 당장 세례가 일어나야 되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선교와 전도와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내 선교가 아니에요. 내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 개교회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어떠한 걸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교회의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무슨 아프간 선교나 우리 교회가 하는 북한 선교나 우리 교회가 하는 무슬림 선교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과 큰 역사 속에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할 뿐이에요? 참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그건 하나님의 목회. 너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요즘 한국 교회나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뭐 교회가 어렵다. 뭐 부흥 안 한다. 부흥은커녕 젊은 세대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교회는 목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은 그것은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 살리듯이 교회를 살리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너뜨리실 때는 그냥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프간에 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그러한 선교 현장과 선교사에게 서 있는 분들을 본다면 제가 하는 일이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이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 직장인들, 우리 이제 직장 사역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예요. 우리의 현장, 이 현장이 중앙일보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게 첫 번째. 선교 현장이라고 해서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누굴 전도한다 뭘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 따로 가 있는 선교사 따로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나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다. 나의 삶의 자리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 이 직장과 나의 일에서 나를 하나님의 성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나 한번 그 사실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머리가 쓰는 듯한 그러한 이렇게 막 이 충격과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나토미 목사님, 우리 교회 일본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충격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나님 진짜 보내셨구나. 내가 이분을 어떻게 데려온 것도 아니고 만나려고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한 분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여기 벨리에 아프간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난민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간 갔다 와서 꼭 찾아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계속 같이 가세요. 자, 우리의 삶의 이 존재의 자리, 우리의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한 가지도.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귀중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성령 안에서, 특히 이 선교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 밑줄 걷고 밑줄 긋고 깨달아야 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기도, 그 기도를 배우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다 소원이 있죠? 네, 우리 각자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함은 다 달라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건강을 위해 기도하던,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던 다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우리의 바람과 원함이 하나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성령.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지만, 소통될 수 있는 것은요, 이 성령 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성령 안에서 만났더라고요. 많이 이야기하자는데 딱 몇 마디 해보면 아, 이 사람 안에 성령의 소원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원이 만났구나. 여러분, 다른 걸로는요, 해결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 삶에 있잖아.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다면, 이런 성령의 만남이 이어진다면 그 인생은 가장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나토미 목사님, 그 홍철치 목사님 맞았다고 그랬죠? 네. 누구 닮았어요? 이제는 야쿠자 닮았어요. 야쿠자 완전 야쿠자예요. 진짜 완전히 그. 근데 이분하고 딱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마디 세 마디 하기 전에 느껴졌어요. 아, 성령 안에 소통이 됩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이분도 느꼈어요. 여러분, 성령 안의 소통은 화쪽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뭐 손 잡고 소통이 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같이 와야 돼. 같이. 가끔 보면 뭐 있죠. 하나님께서 확실히 당신을 내게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뜻은 혼자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받아야 돼? 같이 받아요. 같이. 이게 같이 와요. 같이 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기도하다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바깥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상관없는 삶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봐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남들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아. 하나님의 타이밍과 안 맞게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예루살렘을 가는 데 예루살렘을 가는데 갈릴리에 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요 영원히 예수님을 못 만나요. 성령 안에서 만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하시는 것들, 성령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귀를 좀 닫아야 돼요. 너무 우리 귀가 열려있으면요, 여러분, 소음이 심한 곳에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틀어놔도 들려야 돼요. 안 들려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창문을 닫아야 돼요, 창문. 여러분, 자동차에서
여러분 그 CD를 튼다든지 음악을 들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 창문을 완전히 올려서 소음을 차단해야 그 다음부터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 안에 살지 못하느냐? 다른 소음이 너무 커. 다른 걱정이 너무 커. 다른 이야기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지난주에 제가 일본 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요즘 한일 관계가 진짜 완전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무지개 쓰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끝나고 이런 얘기 했어요. 이나도 이보사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윤사마가 아무리 잘해도 독도의 문제 하나만 터지면 다, 그냥 다 무너지는 게 한일 관계 아시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자매를 나누는 것, 이것이 세상에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서로 함께 가는 것, 이것 자체가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얘기, 세상이 뭐라 하든 이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그 음성 듣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나토리 목사님, 그래야 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뭐 신문사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신문과 TV와 뭐 뉴스에서 수많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얘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음성은 그것 너머에 계세요. 사회면과 정치면과 경제면 프론트페이지에 나와있는 기사 너머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성령 안에 나의 삶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 그 일체적인 뭘까? 성령 안에 성령 안의 기도를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맞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맞게 돼요. 딱 맞게 돼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한 번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같이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여기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동일한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방향은 밖으로의 기도. 이 안으로의 기도가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성령 안에 있는 기도는 밖으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들어보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같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역사관을 위해서 세워주는 기도를 계속. 신기하게도 여러분 성령 안의 기도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저절로. 저절로. 잘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때문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은요. 옆 사람을 살려주세요. 옆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를 성공시키는 방법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옆 사람을 보세요. 사람 다 보고 우리에게 당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경쟁관계 그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성공시키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성공한 걸 알면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귀중해집니다. 만약에 성령님 목사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 걸 여러분이 진짜로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저에게 밥 사줄 거고 안 사주는 사람은 그건 안 되죠. 아니 밥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귀중한 걸 알면요 우리도 귀중하게 여겨요. 우리의 인생 우리 성령한 인생은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내가 내 밥 찾아먹고 내가 싸워서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귀중해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성령 안에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바깥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실적 챙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팀의 실적, 우리 옆 사람의 실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거. 두 번째, 이 방향은 바깥 방향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들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달라요. 내가 예수를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그 삶 속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별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삶이지. 복음이 그냥 없어. 사도 바울의 경지는 바로 그런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서 있는 땅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프간에 가서 저는 거기 가서 전도하거나 설교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가서 많은 사람과 악수할 거예요. 악수할 때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손이 누구 손이에요? 네, 이 손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건 예수님과 악수해요. 많은 사람과 뽀옹도 할 것이고 네. 많은 사람과 대화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한 번만 일어나면 여러분 대단한 일을 꿈꿔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진짜가 일어납니다. 딱 하나만 한 번만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로 우리의 모든 인생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오늘도 단 한 번, 단 한 사람, 단 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옵소서. 자,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 해결은 내가 내 문제 속에 뒹굴 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차원, 여러분, 내 인생의 차원을 3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3차원에 아무리 뒹굴어도 문제 해결은 없어요. 그 누가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문제의 해결은 문제가 발생한 차원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의 차원에서 아무리 문제를 찾아도 여러분 잠깐 문제를 해결해도 또 문제가 터지고 잠깐 이 문제 넘어가도 다른 문제 터지고 결국 뭡니까? 다른 차원의 해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 4차원의 해결이 있어요. 영의 차원,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삶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육체와 관계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그 타치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삶의 차원, 육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영혼과 그리고 비전의 그 새로운 영적 차원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드러나시는 복음이 드러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제가 곧 아프간에 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주님 가서 하는 모든 말과 만남과 모든 모습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을 믿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께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